네. 네, 선수들을 조금 체온을 빠르게 좀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시즌 이제 개막 홈 개막전을 치르게 되는 성남인데요. 특히나 이제 성남은 지난 시즌 합니다. 아 그쪽 세 명의 에어싸움에서 볼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른발 슛! 네. 아주 다이나믹하게 아주 강력하게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흘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왼발 슛! 다시 한번 세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루스 골파의 세이브가 나옵니다. 자 지금은 이동률 선수가 네. 들어가서 시원하게 때려봤어요. 다시 한번 네. 왼쪽으로 밀어주면서 한번더 빠져나왔습니다. 완벽한 찬스 슛! 골파 김영광 다시 한번 김영광이 막아냅니다. 김영광 베테랑 김영광 아, 네. 네. 든든합니다. 중앙으로 낫게 깔아서 연결 흘려주고 아, 잘 들어왔어요. 나사오 나사오 골키퍼 막았습니다. 김영광 골키퍼 강렬한 원터치 패스 이후에 돌아갔던 나사오까지 나사오 선수의 슈팅이 있었지만 김영광이 빠르게 각도를 주입해서 선방을 했습니다. 네. 후반대로 팀 골키퍼 선방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박정빈 박스 모서리 부근 박정빈 꺾고 슈팅! 박정빈! 한찬이 열렸어요. 한찬이! 한찬이! 잡아내고 있는 김영광 골키퍼 나상호 계속 들어가면 중앙과 오른쪽 다 있는데요. 나상호 열렸어요. 나상호! 나상호! 박정빈! 아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김영광 골키퍼! 오 좋아요. 역결 좋아요. 괜찮은데요. 자신창구가 내줬고요. 박상호 김영광! 좋은 패스 이후에 김대회 마무리까지. 마무리 박수경! 중앙선택! 자신장가! 슛! 김영광!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줬거든요. 지금은 참입니다. 자 김대원이요. 김대원 슈팅! 골키퍼 김영광! 한국영 짧게 내줬고 김대원! 김대원! 김영광에게 갑니다. 잘 만들었는데요. 오른발 감아줍니다. 자 바로 옐로카드를 꺼냅니다. 신경전이 있었어요. 무릎 부쳤어요. 네. 이동경이 갑니다. 아 그쪽 중앙쪽 들어갔는데 이동경 왼발이 김영광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네. 넘버원이죠. 김영광 골키퍼. 이그로가 가운데로 잘 봤어요. 김영광의 선방. 자 여기서 이그로 선수가 정말 잘 보고 연결됐거든요. 침착하게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김영광 선수도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세징야도 지금은 잘 때렸어요. 물론 자신의 주발은 아니에요. 자 정승원 반대쪽으로 크로스 수비 거둬내고 잡아냈어. 슛! 완전히 열린 상태였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헤더 거둬내고 완전히 열린 상태. 이 슈팅 아 이거는 자 김영광 키퍼의 발 맞고 나간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수술을 통해서 어떻게 꿰매는 게 아니거든요. 자 반대쪽으로 슛! 또 막았어요! 자 여기서 지금 크로스가 올라갔죠. 프리헤더입니다. 이그노의 헤더. 와, 따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예. 네. 프리헤더를 따라갔다는 게 보시죠. 이그노가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프리헤더를 했는데 이거를 따라가서 파이널 투로 들어갑니다. 자 뒤쪽 정승원 슛. 이번에도 김영광 팀의 안깁니다. 불안하진 않네요. 이 수비수들이 네. 얼마나 믿음직스러울까요. 수비는 다 들어와 있어요. 에드가가 지금 등으로 패스가 됐습니다. 에드가! 이것도 김영광 가슴에 안겼어요. 슈팅을 해봤던 에드가 선수. 몸싸움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금 밀렸던 것 같아요. 반대쪽 크로스. 김영광이 이제 코너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잘 처리해냈었습니다. 명정권 펠리페. 펠리페. 아, 그 배치에서 왼발! 펠리페 정면입니다. 아, 김영광이 잡아냅니다. 자, 골키퍼 펀치. 뒤쪽에서 직접 슛 걸립니다. 아, 몸을 살리지 않네요. 한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공격적으로 힘을 실어야죠. 그렇죠. 뭐 앞서서도 예. 계속 반복적으로 좀 말씀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신장은 크지 않지만 정말 파이팅을 보여주고